자, 이어지는 무대는 박정홍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작곡하신 노래이고요. 먼저 마산역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최근에 발표한 곡입니다. 최승대 가수가 부르시겠습니다. 네, 잠시 박정홍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홍 선생님께서는 1943년 1월 5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박정홍 선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작곡을 하셨습니다. 처녀작 동요이고요. 대한의 가을이란 동요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양 시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셔서 1973년에는 추억의 그림자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1968년에는 정말 대국민 히트곡이지요. 머나먼 고향을 작곡하셔가지고 전 국민 히트곡이 된 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승대 가수가 머나먼 고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Oh, yeah.